안녕하세요. 참 조용했어요 입니다. 이곳은 피눈물 나는 희생게임의 현장인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반을 갈 수 있는지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찍는 사이에 벌써 한 명이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마치 불나방 같습니다. 이제부터 숨막히는 혓바닥의 공방이 시작될 타이밍입니다. 저는 니 값대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죽을래? 너? 나 안 죽이면 너 박칠게. 돈으로 회유하다니 파격적인데요. 거짓말 하지마. 너? 재민이지? 지옥에서 보자. 재민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최면에 걸린 듯 독이 묻은 레버를 당깁니다. 정말 무서운 마법의 단어입니다. 이로써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밖에 못 가는 것일까요? 분명 한계 일리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순수하고 진지한 침묵이 사람을 설득시킨다. 꼭 저는 침묵의 힘을 믿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항상 마지막 발언 구간에서 제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감정에 호소하는 걸 보니 애처로워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씨. 벌써 고였네요. 지옥의 4번 타자 머리 위에서 강남 스타일이라니 고아이네. 그렇게 두 번째 관문에서도 시작되는 그의 춤사위. 뭔가 농락하는 느낌이라 야구릅니다. 모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눈치게임이 아니라 희생게임인 눈치게임 1! 다시 찾아온 통곡의 투표 타임. 야 너 이씨 노란머리 강남스타일 딱 기억해놨어. 너 거기 딱 기다려. 까만한 너 개후루룩 짭짤 같은 녀석.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라? 정신 차려보니 두 사람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제가 죽을게요.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그녀는 불쌍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제가 화려하게 장식해보겠습니다. 아 이 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왕자에 앉을 수가 없구나. 정말 잔인한 게임입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Let's get it. 이번에도 각자의 방식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미리 우주복 입고 있어야겠다. 어? 요이씨 이 칼은 이제 제 겁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 링딩동 링딩동 링기디딩기디딩딩딩. 누구부터 가볼까나. 이렇게 해야지. 나이 약한 녀석들 잘 보라고. 으차 나 잘하지?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오케이 너로 정했어. 이제 슬슬 끝내볼까? 어래? 명심하세요 여러분. 좀비는 존나 셉니다. 신이 내려준 착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제가 죽을게요. 빠이히. 고귀한 희생을 비웃다니 소름이 끼쳐버립니다. 그래도 이번 판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이번엔 노란색이 싫었나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계 꿈나무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 까비 귀지를 맞추면 산다. 갑자기 직소로 빙의한 머머리 권력자. 첫 번째 돌이 잔치를 부리면. 오호 넌센스인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재밌네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돌잔치 돌잔치. 에이 단순히 돌이 잔치를 부른다고 해서 돌잔치겠냐. 이씨 누굴 바보로 하나. 단발이 가장 빨랐어. 뭐? 진짜 저게 정답이야?
미친. 왜 도망가? 무섭다. 퀴즈 맞추라고요. 맞춰야 산다. 네. 다시 불러모아 진정시키는 머머리 살인마. 방금 건 연습 게임이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뭘까? 양이 잘리면? 양털. 뭐야, 양털이었나? 양털. 틀렸어. 정답은 양반. 아, 역시 아니었네. 자, 여기서 얼굴이 가장 이상한 사람이 죽어요. 바로 단발머리 얼굴 이상함. 어? 뭐? 야, 씨, 답정 너네. 단발 씨 놀랬죠? 뭐래? 맞으세요. 살려줄게요. 갑자기 단발머리 친화적 행태를 보이는 머머리 찍소. 죽으라고. 니나 죽어. 내가 살려줬잖아. 크크크크. 역시 3인칭 시점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법입니다. 팝콘이 없다는 게 한이네요. 어휴, 말빨 딸려서 찌찔. 네가 아까 전에는 나 죽이려고 했잖아. 흥미진진합니다. 도둑모자 죽이려고 연기한 거지. 그래야 안 도망가니. 오호라. 밀어주세요. 네. 오, 패배 선언? 이 안이 낚시였냐? 이것이 희생게임 최강자들의 심리전인가? 안녕히 계세요. 와, 앵간한 아침 드라마 반전보다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손에 땀이 차네요. 이제 타겟은 저로 변경됐습니다. 너도 죽어. 말없이 빵댕이를 흔들어줍니다. 야, 안 가냐고. 눈물에 빵댕이를 흔들어줍니다. 잠수 탈게. 저도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내적 상실의 5단계. 첫 번째, 부정. 아니, 가라고 좀. 두 번째, 분노. 삐삐삐삐, 삐삐삐. 세 번째, 타협. 제발, 죽어주라. 간절하다. 네 번째, 우울. 나 이겨보지 못했어. 항상 죽었어. 오늘 투표로 안 죽어서 좋았어. 제발 이기게 해줘. 다섯 번째, 수용. 내가 죽는 걸 원해. 원하면 점프. 나한테 왜 그래. 그냥 이겨보고 싶어. 날 이러면서 갖고 놀고 싶니? 넌 죄책감이 들 거야. 이 나쁜 놈아. 저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 당신은 옳았어. 이제 저를 조용한 포식자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